우리 지난 시간에는 언제나 환영이란 말 제목으로 교회 설립 7주년을 기념하며 이사야 말씀 보았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이미 택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지만 그 사랑을 저버린 그들에게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제나 환영해 주시니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한다 했죠. 우리도 신앙의 타성과 이제 어쩔 수 없어 축 처진 어깨를 다시 기도로 일으켜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언제나 환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로 돌아와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좀 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책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비유가 많고 영화 오맨이나 그죠? 성배를 찾는 인디애나 존스 같은 사람들만 보는 그런 신비스런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글자로, 문서로 남겨줬을 때는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말씀을 볼 때에는 문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11장만 똑 떨어뜨려 놔서 봤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11장 앞에 있는 10장을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0장 8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보면 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 지금 이제 심부름꾼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라.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 작은 두루마리, 책 같은데요. 구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까지 달리라. 말씀을 받는 것은 달고 그 안에는 심판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이 있기에 배에서는 쓰다 했습니다. 계속 두루마리가 반복되죠. 10절도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그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먹은 이후에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언.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 예언이란 말은 앞예, 앞설 예, 말씀언 이렇게 해서 앞에 일을 마치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것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예언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항상 예언을 이해할 때는 선지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선지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골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것이죠. 자, 이제 이 뜻을 알았으니 11절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권능을 힘입으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뭐 부흥을 사모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 전도하란 말도 없어요. 너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누구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권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많아서. 이렇게 불 꺼진 아궁이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이 많아서 그것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에 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아요? 독자가 이 말씀을 받는 교회의 독자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쓴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약의 두루마리만 좀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의 몇 가지 좀 서신서만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비유와 계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우리랑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중에 탈북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최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아주 귀한 간증을 책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좀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희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도 마땅히 좋은 학교에서 정교수가 되고 싶고 또 일반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만 우리 탈북자들 돕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탈북자, 정확한 아직 표현이 없어요. 새터민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헌금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최성 교사님이라는 분은 몸도 좋지 않은데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렇게 연변 또 만주 중국 쪽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경비들한테 북한 군인 군인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주면 두만강 건너는 일이 어렵진 않다 그럽니다. 뇌물을 주면. 그래서 두만강이 이제 물이 많지 않을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소용돌이를 만나면 죽고 소용돌이를 피해가면 산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중국 땅을 밟은 자들이 대부분 다 머슴살이를 한다 그래요. 남자들은 머슴살이, 여성들은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고, 애들은 뭐 꽃제비가 되고요. 라오스 9명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9명 아이들은 모두가 선교사에게 성경 읽기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사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북송되었을 때에는 100%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란 분은 가만히 보니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북한 선교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북파 간첩이 있을까? 북파 공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파 선교사를 보내야 될까요? 근데 북파 선교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것보다 북한을 넘어온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더 좋다. 이걸 알았어요. 벌써 5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1년 안에 훈련을 딱 맞춰서 선생으로 파송하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 고민하다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시켰어요. 50년의 간극이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해도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칠 때 비록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이 재건되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 비록 예수 믿어도 핏대를 올리면서 어떻게 우리 북조선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 거짓말이다, 남한 궤도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될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다들 북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 10년 군복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키는 작아도 날쌔고 그리고 항상 피동적으로 뭔가를 계속 주입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다가 선택한 것이 성경 통독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100독을 시킨답니다. 100독. 미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웬만큼 노동에 익숙한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회 하고 8시간 동안 성경 통독하는 이게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겠죠. 우린 더 힘든 거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대림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안에게 잡혀서 강제 추방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백독을 딱 하면 생각이 바뀌고 400줄 500줄 달달달 암송하게 되면서 맨날 패싸움하던 그들이 서서히 변하면서 때로는 선교사도 위협하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선교사 돈 뺏어가지고 슬퍼먹다가 가도 통독하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면서 선생님, 선교사님 저 빨리 북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동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니까 그들이 눈이 바뀌어서 남한에 안 가겠다. 북한에 가겠다.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그리고 지금도 성경 백독을 하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저 이러려니 하고 봐서는 안 되고 더욱더 절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언제 교회가 병들어요? 1970년대 말부터 교회가 뭐 200% 400%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른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희생과 순교의 정신과 아낌없이 주는 것에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일종의 메리트가 됐고 사업의 이득이 됐고 일종의 훈장처럼 되어지면서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생명력이 점차 이뤄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무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파고 어디든지 보내면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웬일인지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지질이 가난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설이 긴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주일에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4세기부터 5세기 어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도들은 최소한 400년 이상은 주일에 공휴일도 아닐 때 모였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일을 공휴일을 만들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 기록을 보면 그들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군인이요. 대부분 종이었어요.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또 왕족이었어도 예수 믿으면 잡혀가니까 몰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두 번 모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주로 동트기 전에 모였고 낮에는 일을 하다가 해진 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성경을 읽었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기사를 받으면서 주님 나를 빨리 좀 올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요한이 어떤 본문을 근거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청량줄을 잡고 있는 자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에 나오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이 있다는 걸 아세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가 있고 성전 바깥 마당 앞마당은 솔로몬과 모세 때는 없었지만 헤롯 대왕 때는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때 있었고요. 이들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단들이 쓰는 거죠. 1260일은 뭘까요? 42달은 뭘까요? 이 독자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도대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스가랴 4장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목사님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경성해야 될 때라니까요. 5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요. 열왕기하 1장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엘리야 데려오라고 몇 번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 불로서 응답하는 신의 참신이라. 예레미야 5장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구나.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 이미 다 억울하고 알고 있었다고요. 6절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의 사역이에요? 모세가 그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썼던 재앙이죠. 7절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지요. 뭐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본문 자체만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까지 성경에 친숙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가 전해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거라 그랬어요. 해설하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해설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철이빈 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이 나왔죠.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거,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며칠 동안 예언한다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1260일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것이죠. 바로 그 위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용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시간은 시작된 데가 있고 끝날 데가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에요.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 없던 때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영원한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마치 개미가 자기 수준에서 평평한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것처럼, 절대 눈을 들어 사람과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차원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시간이 끝날 때가 온다. 역사가 끝날 때가 온다. 근데 그때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배도가 있을 것이고 큰 짐승이 있을 것이다. 제가 무슨 베리침 얘기하는 게 아니고 666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동안 얼마만큼 짓밟는다 그랬어요? 2장 후반부에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42달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 42달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게 뭐예요? 3년 6개월. 7년이라는 꽉 찬 7의 절반을 말하는 것이죠. 42달 동안에 어려움과 짓밟힘이 있을 것입니다. 4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뭡니까? 두 증인?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죠. 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거룩한 성이 마흔두 달 동안 짓밟힐 것이나 교회가 마흔두 달 동안 짓밟힐 것이나 3절 나의 두 증인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왜 두 증인일까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성과 고을에 보내시면서 복음 증거를 할 때 몇씩 묶으셨어요? 두 명씩 묶으셨잖아요. 이 두 명이란 말은 증인의 최소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4절도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몇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몇 촛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옮겨지리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오맨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1년에 100독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어제 우리 김혜영 자매 결혼했잖아요. 제가 30분 안에 끝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신랑에게 들었죠. 신부에게 들었죠. 결혼식 전에 뭐 피아노 조율 상태 물어보려고 예식장에 전화했는데 그분한테 들었죠. 가서 들었죠. 주례 전에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식은 21분 만에 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24분 만에 끝났어요.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뭐 아무리 결혼식을 길게 해도 이제 1시간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식은 1시간. 그러나 사는 건 몇 년이에요?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그 찰나의 기쁨은 그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50년, 60년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는 무조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제 결혼식장을 나서면서부터 매일매일 헌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도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50년, 60년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에 익숙해져야만 42달 동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은 교회라 그랬어요. 두 증인 교회라 그랬어요. 증거의 사명을 가진 자 교회라 그랬어요. 그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성령을 받는 게 누구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너희라고요. 너희. 그래서 제가 헬라어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틀렸던 거예요. 너희는 복수라고요. 교회. 증거의 사명은 1차적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은 복음 전해야 될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강단에서 복음의 내용이 잘 전파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전도가 있는 것이지 증거의 공동체 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의 3절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드리니 증인이 복수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가가 아니라 성도가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요.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아멘이에요. 2절에서 42달 동안 짓밟힌 자들이 있어요. 42달은 크게 뭉뚱그려서 3년 반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예언의 말씀은 1260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권세를 줍니다.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마치
욥을 괴롭힌 마귀가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40살 동안 짓밟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이렇게 허용해 준 범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42달 동안 그들은 짓밟으나 교회는 1260일 동안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마침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요. 어떤 분은 빨리 이사를 가야 되고요. 어떤 분은 애가 말썽이고요. 어떤 분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고난받는 기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이에요. 절망의 끝이에요. 절망의 끝.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 교회가 그 시체처럼 되어서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큰 성 거리에서 그냥 뒹굴고 있어요. 죽은 자를 묻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빨리 묻어야죠. 교회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나뒹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제 다 파티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무찔렀다. 교회는 이제 끝장이다. 그러나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아멘. 3일 반 후에 아멘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반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42달 동안의 짓밟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매일매일 126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락된 제한된 권세만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나 교회는 능히 승리하여 이길 것입니다. 때로는 구절 말씀처럼 시체처럼 되어가지고 거리에 뒹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흘 반 만에 그들을 일으키사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주례 때 절망을 말씀드렸어요. 신랑 신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장님이고 좋은 자매고 신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때로는 세 가정이 모여 살 때도 있었고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신랑도 이 어려운 때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보내야 될 만큼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수원에 있는 아이픽스 아주 성적이 좋아요. 별 다섯 개짜리 기업이에요. 그래도 그 둘이 주님 안에서 깊이 절망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요.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걸 절망해야 서로 연합할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대인관계에서도 절망해야 그들이 바른 시각을 갖게 되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절대 나한테 소망 못 주는구나. 세상은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절망을 해야 바른 눈을 갖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42달 동안 주님 오시기 전 한때 두때 반때 7이라는 꽉 찬 완전수에 한때 두때 반때 이 절반만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1260일 동안 매일매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나락에 떨어져서 사흘 반 동안 시체처럼 뒹구는 때가 있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흘 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도 괜찮아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못 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으키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되 영원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42달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 방식에 순종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42달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배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의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생기를 허락하사 소망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붙이고 기도합시다. 본 말씀은 어려워요.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붙들면 돼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나 증거하는 공동체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잘난 자들이 있느냐? 별로 없도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42달 핍박받고 짓밟히는 때를 무시하지 맙시다. 분명히 인정합시다. 그러나 주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사흘밤만 일어날 것입니다.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기도하는 자 반드시 날아오르리라.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포기할 수 없음은 2000년 전 성도들과 지금 북한에 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마음에 불붙은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조금만 눈을 좀 돌리고 해외 생활을 좀 경험해 본다거나 다른 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본다거나 책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눈을 조금만 바꾸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것을 깨닫게 됨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수준도 알았습니다. 성경이 능숙한 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신은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큰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신경쓰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 전파된 후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교회 공동체, 예언 공동체,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공동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엘리야와 스가랴의 환상, 주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가? 돌아보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고 비록 사흘 반 동안 시체처럼 뒹구는 일이 있어도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